자, 19강 봅시다. 19강의 1번은요, 그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 철학과 감정이 어떤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Almost all major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almost all major ethical theories까지가 주어져. 거의 모든 주요한 도덕적인 이론들은 서양 철학에서 왜 implicate, 뭐한다. 원래는 암시하다는데, 여기서는 관련을 시킨다라는 뜻이죠. 감정들을 in one way or another 얘는 묶어가지고 하나의 관용구죠. 어떻게든 이란 뜻이야. 어떻게든 철학이 감정과 연관을 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주제문에 가깝죠. 그리고 뒤에도 보다 보면은 맨 끝에도 주제문과 가까운 문장이 있어. 그래서 얘는 그 수미상관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in some of these theories, 이러한 예시들 중, 이러한 이론들 중에 몇몇은 emotions are essential to morality and in others they are not. 요렇게 있어요. 자, 몇몇 경우에는 이렇고, 다른 몇몇 경우에는 이렇다. 이렇게 부정대명사로 some others를 일단은 잡아놨고, 이러한 이론들 중에 몇몇은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라는 거는 essential,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죠. 도덕성에.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그렇지 않다, 모호하지 않다. essential,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감정이.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even, 심지어 those others, 이러한 작가들조차도 who deny that emotions are essential이라고 얘기하는. 자, 부정이죠. 부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절이라고,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기까지 해야 돼요. 감정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보통 찾는다란 얘기죠. A place, 장소를 for them in moral psychology. 그들을 위한 장소를 찾는데, 뭐를 위한? 도덕적인 심리에서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them이 가리키는 거는 뭐겠니?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emotions. 이모션을 위한 자리를 찾는다는 얘기죠. 즉, 걔를 부정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자, this is true.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진짜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Even for Kant. 칸트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자, 이 사람은 해가지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는 계속적 문법이겠죠. 자, 그는 notorious 하면 굉장히 악명이 높은 거야. For arguing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대절한다고. Morality depends on reason rather than sentiment 라고. 자, 칸트는 뭐로 악명이 높냐면 morality라는 게그 의존을 한다고요. reason 이성에 rather than sentiment, 감성보다는, 즉 얘는 아니 이거지 않아, 감정보다는 이성이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칸트의 체계에서는 reason, 이성이라는 거는 tells us that 돼가지고 사형식이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we follow the moral law, 우리가 따른다, 누구를 따른다? 그 도덕적인 법, 즉 도덕률이라는 것을 따른다. 자, 근데 acting from the moral law까지가 주어요. 자, act from 하면은 뭐뭐로부터 행동을 하다라는 뜻이야. 그거를 따라가지고 그 도덕률이라는 거를 따라가지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With respect for 뭐에 대한 존중으로요? 그 법에 대한 존중으로요. 자,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계속적 용법 is constitute 뭐가 된다,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By respect for persons,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그 도덕률이라는 거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is a natural consequence,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Recognizing, 인지를 한 것에, 즉 인정을 한 것에, 누구를? dignity, 위엄을요, 존엄성을요, of each person, 각각의 존엄성을 인정한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respect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성이 된게 바로 누구시다. The law, 그 moral law란 얘기죠.
자, 그 사람들을 as a law governed agent. 그 법으로 지배를 받는 이죠. 미안. 화살표 뒤로. 그 법으로 지배를 받는 agent. 행위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존엄성을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끊을게요. Tells us, 어머, 왜 이러니? Tells us that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사실 이렇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in addition to 하면은 뭐뭐와 더불어란 뜻이죠. 존중이라는 것 외에도 can't는 claims 주장을 하는데 대절이라고 주장을 한다. Moral judgments are accompanied by moral feelings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동반이 된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칸트가 이성보다는 감정,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치우친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다시 보면은 도덕적인 감정에 동반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성을 부르짖는 것으로 악명 높은 노토리어스한 칸트조차도 필링과는 그 개별적으로 가는 게 불가능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 한번더 주제문과 가깝다고 했어요. 자, 어떻다라면 it is difficult, 어렵다. to 진주어. find 발견하는 것이. philosopher 철학자를. 근데 그 철학자는 who does not think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대절이라고 Emotions are important to morality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 건 찾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감정이 도덕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뒤집으면 뭐니? 다들 도덕이 뭐에 관련이 되어 있다, 철학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잠깐 내용을 멈춰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된것 같다라면 넘어가세요. 여기 부분은 이상하게 특히나 주격 관계대명사 재현적 용법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도 많이 보이죠. 그것들을 잘 체크를 해두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식이고, 뭐를 체크를 해주는지. 자, 그 다음에 19-2번. 19-2번은 그리스 때 종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바로 들어갑시다. One factor, 한 가지 요인은 that 이거 한다는 요인 may partially explain the rise of philosophy among the Greeks 까지가 수식. 자, 부분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요소는 부흥을 철학의 부흥, 즉 철학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은 may lie,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special characteristic, 특별한 성격에. of Greek religion and mythology. 그 철학, 그 그리스의 종교, 그리고 mythology, 그리스 신화 유명하죠. 그런 식으로 그리스의 종교와 그리스의 신화의 특별한 특징에 아마 한 가지 요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뭔 요소? 철학이 발생한 배경이요. 자, Greek culture에서 보면은 just as, 여기서는 just as는 뭐뭐처럼이란 뜻인데 인디애나 차이나에서처럼 religion and poetry, 종교와 시라는 것이 existed,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long before 하면은 before, 앞에야. 근데 long before 하면은 뭐뭐에 앞서서 오래전부터란 얘기죠. 철학에 앞서가지고 그 애가 존재를 했대요. 뭐로서? recognizable activity. recognizable. 인정, 인정. 인정할 만한. 오, 괜찮은데? 해가지고 인정을 할 만한 그런 활동으로서 철학이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아, 철학 전부터 오래전에 religion과 poetry가 존재를 했다는 얘기죠. educated. 교육을 받은, 즉, 교양이 있는. 교양이 있는 그 그리스인들은 absorbed, 쏙 하고 흡수를 한 거야. religion, 종교를요.
자, 나도 네 벌었어 해가지고 여기는 full 나와있네. 뭐를 통해서 through cultic worship. cultic 하면은 제례적인, 딱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례적인 숭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뭐를 통해서도 그 religion을 받아들였냐면 Homeric 하면은 그 호머. 호머의 epic poem 자면은 서사시. 그 다음에 later, 후에 in the tragedies, 비극이요. of such playwright. playwright는 그 극작. 극작 얘기하는 거죠. 근데 playwright는 여기서 극작가를 얘기를 하는데 뭐 아이즈킬로스라는 사람과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스 시대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처럼 그런 극작가의 비극에서도, 즉 극작가라는 거는 뭔가 그 문학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례적인 그 기본적인 루트가 이렇게 종교를 가지면은 뭐 이렇게 그 미사를 보고 예를 갖춰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뭘 올린다 그러나 절을 올려요? 아무튼 그렇게 제사상 같은 거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막 뭐 지내잖아, 그지? 제사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서도 그렇게 종교를 삼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Greek religion is presented in these poetic forms. 발음이 어렵네요. embody, 여기가 동사. embody 하면은 포함을 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그리스 종교는 자 이러한 poetic forms, 시적인 형태로 된 것처럼, 표현이 된 것처럼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많은 텐션 하면은 뭐야? 갈등.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 seem to 부정사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죠. present, 제시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outright contradiction. outright 하면은 명백한 이란 뜻이죠. contradiction, 모순. 명백한 모순도 보여준대요. 왜? 그게 이제 시니까, 서사시 같은 거를 쓰다 보니까 또 신이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뭔데? 여기 뒤에 이어서 추가로 내용이 덧붙여지죠. 뒷받침. Outright contradiction이 뭔 뜻이냐면 the gods, 그 신들이 are presented. 뭐가 된다? 그쵸? 제시가 된대요. 보여진대요. Immortal 하면은 불멸해. 죽지 않는 거. 그리고 noble, 고귀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진대요. 그래가지고 to be worshipped, 숭배가 되어줘야 되고 honored, 뭐가 되어줘야 된다? 그치, 존경을 받아줘야 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also are described, 묘사가 된다는 얘기죠. as engage in behavior. 자, engage in 하면은 어디 어디에 가담하다, 그 행하다라는 얘기죠. 행동을 행하는 것으로서 여겨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 행동들은 that seemed far, 멀어 보여요. from honorable, 뭔가 존경을 받을 만한, 즉 고귀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끔, 그런 식으로 신들이 described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가지고 자 thoughtful person,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Greek religion이라는 게 left, 저기 두었어요. 많은 질문을 남겼는데 about the nature of the gods and their relation to the world unanswered. 요렇게 얘들아 요거는 구문을 좀 잘 받을 텐데 left many questions unanswered. 많은 질문들을 답이 안 된 상태로 두었다 해가지고 얘는 5형식입니다. leave A, B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B가 지금 PP 상태인 거 주의. 됐죠? 그럼 얘를 이제 인식이 됐으니까는 요걸로 바꿔야 되겠다. 됐죠? 다시. 자,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아니, 신은 되게 얘들아 어떤 존재죠? 굉장히 고귀하고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게 신이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far from honorable, 뭔가 고귀한 것과는 거리가 멀며, 그리고 뭔가 그 숭배받거나 존경받는 것에서도 거리가 멀어. 그런 식으로 신이 묘사가 되어지다 보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그 Greek religion이라는 게 많은 생각을 답이 안 된 상태로 두는 거야. 이해돼요? 그들의 신이나 그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하는 것은 this까지만 주어요. Perhaps 아마 contributed 기여를 했을 것이다 to the growth of philosophical reflection 철학적인 reflection 성찰. 그렇다면 신이란 무엇일까?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니까 그런 철학적인 성찰도 또한 growth 성장을 하게끔 contributed 기여를 했다란 얘기죠. 자, 그래서 certainly 분명히 from the earliest period 가장 초기에 가장 초기의 기간에서부터 우리는 본다란 얘기죠. 그리스 철학자들을 questioning 모아는 그쵸 질문을 하는 그리고 correcting 바로 잡는 오형식. 근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전통을요. 근데 그 종교적인 전통이라는 거는 handed down to them 그들에게 전수된 그들에게 쭉쭉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전통적인 religious tradition에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엔 correcting 옳게 바로 잡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왜 때문에 그리스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뭐니까요? 그 저에는 어디 있었더라? Religion and poetry. 그렇죠. Religion and poetry. 그 부분 때문에. 됐죠? 뭔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신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런 신 같은 거를 뭐를 통해서 지금 표출을 한 거야? 시를 통해서 표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게더 많아졌더라. 그래가지고 그리스에서 뭐가 발달했더라? 철학이 발달했더라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여기까지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여기 내용이 좀 까다로우니까 하나씩 쓱쓱쓱쓱 문장 잘본 다음에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잡힌 사람만 다음 강의로 넘어갑시다.